예, 이전 세계적으로 창호에 대한 그 화재 위험성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례거든요. 왜 그러냐면 화염이라는 것이 커져가지고 내부에서 커져서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바로 창문을 통해서 외부로 분출되게 되는데 이 창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창문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화재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여러 화재 사고에 의해서 방화창이라고 하는 것까지 그 얘기가 진전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방화창을 지탱하고 있는 이 샤시들에 대한 화재 안전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샤시가 화재에 안전하지 못하면 방화창, 그 좋은 방화창도 결과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화염이 분출되면서 내부로 다시 바람이 유입되면서 그러면서 화재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화재의 탈출구, 화재의 진전 방향을 오히려 도와주는, 조장하는 창문에 대한 차임 성능은 전 국가적으로도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축법으로 20분, 60분 정도로 아예 차임 성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은 개정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앞으로 더 보완되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방화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됨으로써 상당히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한 단계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 방화창을 지탱하고 있는 그 샷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아니면 저는 일본 건축법이라든지에서 다루고 있는 화재에 안전한다고 하는 세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연재료, 또 하나는 준불연재료, 또 하나는 난연재료라고 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우리나라 그 건축법에서는 이 창호 재료에 대해서는 이 소방에서 사용하는 착화를 지연시키는 방염재료의 성능에 적합한 이런 성능에 적합한 얘기로 재료를 성능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능의 재료 성능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창틀과 창호 전체에 대한 차염 성능 기준에 대한 이런 어떤 성능 기준, 어떤 재료를 써야 되고 어떤 재료를 안 써야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 하나의 창과 창틀이라고 하는 창호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성능 기준을 국토부에서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뭐 혹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화재를 더 키우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바람을 불어넣죠. 뭐 송풍기를 부르는 거나 결국 바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창문이 깨지게 되면 곧바로 바람이 외부 안으로 들어와서 그 화재는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힘과 들어오는 이 모멘텀이 같아지는 중성대를 통해서 나가는 힘도 굉장히 세지고 들어오는 힘도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창틀에 대한 역할은 하나의 창틀의 역할보다도 창에 대한 전체 면적을 지탱하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미하다로 바라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화재 가혹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 그다음에 화재의 A루트 대치라고 하는 기본적인 창 면적과 높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